안녕하세요. 이청 안녕. 안녕. 네, 오늘도 네, 어김없이가 아니라 어이없이 돌아온 지성팍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입니다. 아주 오랜만인데. 저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네. 방금 저희가 방금 그 팬사인을 해가지고, 네. 디너는 아직 안 먹었고요. 이제 곧 먹을 예정이고요. 전부 뛰어. 오호, 아기 같다. 진짜요? 난좀 반대인데. 아기 같아 안 보이려고 오늘 좀 네, 이 구멍 뚫린 네, 폴라 스웨터를 입고 안경을 쓰고 왔는데. 여러분 뭐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척들한테, 가족들한테 막 그런 좀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는지 조심스럽지만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어머. 네, 오, 어둡다니. 아, 그리고 제가 그 근황이 아니라 점을 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점이 약간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어디를 가야 볼까? 응? 여기다. 보이시나요? 이거? 그래서 거기 뭐냐. 네. 거기 빼주시는 원장님이 두세 번더 와야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 말이 사실이었네요. 그냥 나한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관절인가요? 관절이요? 관절. 비타민 D를 섭취하면 관절이 좋아진답니다. 역시 나는 이런 데가 낫다. 아늑하고. 임프피 피절 가장 아늑한. 아팠어? 아니요,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 마취 때 약간 좀 약간 치과 같아가지고 조금 네, 그런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자, 자기야, 넌또 날씬해졌어. 저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약간 요즘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많이 안 먹고 있습니다. 한 공기를 못 먹겠어요, 이제. 하이 지성, 하이. 안녕. 이충, love you. 오늘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안경 조금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안경 쓰고 왔습니다. 아기 나좀 봐. 안아줘. 요거. 지성 marry me. 결혼 그렇게
쉽게 말은 안 돼요. 어? 누구지? 펜쇼! 아, 아, 펜쇼. 뭐야, 감동. 지성아, 귀 진짜 뚫을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하게, 아니, 뭔가, 그냥 뚫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안 올... 어? 요거 답하고 싶은데 설에 용돈 받았어? 아니면 줬어? 저가 그 받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진짜 안 받고 싶었지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절을, 그러니까 한두 번 거절은 이제 괜찮은데 뭐 예의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계속 거절하면 사실 그것도 진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좀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받았죠. 받고 더 많이 드렸죠. 제가 직접 드리진 않고 그냥 엄마 통해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쑥 했습니다. 네, 아, 다리 아프다. 눈을 끼는데 안녕지. 안녕하세요. 아주 앤디. 어? 앤디 오랜만이다. 내가 아직 앤디 아직 어른이 아닌디. 이거 오늘의 TMI는요 그 오늘의 TMI는 아닌데 요즘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요. 네, 가족이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약간 네, 습관이 약간 들었었는데 지금 네, 지금 약간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약간 네, 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안 피곤해요. 네, 아주 똘망똘망합니다. 말똥말똥. 밥 뭐 먹을 거야? 저 밥. 그러게요. 요즘 식욕이 없어가지고 거울에 비친 거 기로. 네. 아 왜 이렇게 초라하지? 네. 초라하다. 네. 오늘은 앉아 있네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앉아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Love you, 지성. Thank you. Cute. Cute. 아닌데. 사랑이 어디서? 인스타요. 인스타는 저는 사실 마크 형이 그냥 아 지성아 너와 안 되겠다. 이거 얘기하겠다. 사실 귀 뚫는 거나 뭐 인스타 만드는 거나 사실 마크 형 덕분이긴 해요. 뭔가 이런 생각하게 된 얘기가 마크 형 때문인데
뭐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야, 안 되겠다 지성아 너 1월 1일부터 인스타 만들고 바로 귀뚫고 업로드 고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막형 저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유 뭐래 그냥 아예 뭐야 그건 했지만 그냥 좀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거여가지고 막형 때문이네. 형이 나 근데 잘 온다 뭐 말하려 했었는데 여러분 뭐저궁 복근 공개 말고 다른 궁금한 거 있어요? 방금 형들은 제가 제일 늦게 끝나가지고 형들을 먼저 갔어요. 지성아 요즘 유행하는 밈 아는 거 있니? 밈이 약간 뭔가 그런 약간 GIF 같은 느낌인 건가? 유명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 많은 건다 알아요. 유튜브 듣는 거는 재밌는 건다 알아요. 점액추 저 그거 보고 있어요. 최근에 본 드라마 있어? 그 유튜브 보다가 보고 싶어가지고 보는 건데 그 저랑 동명이인인 지성 배우님이 나오는 아는 와이프를 보고 있는데 뭔가 일단 1, 2화였나? 아, 2화까지 봤나? 근데 사람들이 막다 명작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다. 부부 어떤 그런 거에 관련된 되게 명작이다 하니까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진짜 그걸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이고 스폰데 말하면은 근데 한지민? 한지민님 되게 뭔가 조금 슬펐어요. 근데 아직 2화밖에 안 됐지만 옷이 왜 이렇게 해졌어? 아니 이거 그 디자인이에요. 네. 거기서 준옷 절대 아니고 디자인입니다. 예쁘지 않나요? 예뻐서 샀는데 웃기잖아 형. 베이비 예스 왔어요. I'm big baby 스웨터. 해찬이 형 나서 해찬이 형 되게 잘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지? 아이고 뭐 해찬이 형 입으로 얘기 선영이 잘 쉬고 그냥 우리랑 많이 이거 뭐냐 채팅으로 잘 쉬고 있냐 괜찮냐 아 걱정하지 말라 사연 설러 영통 팬싸로 앙코 난다던데? 거짓말이죠? 진짜네.
아,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조금 쉬다 보니까 그래서 안 건었는데 쉬다 보니까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쉬고 난 뒤에 진짜 거짓말같이 약간 조금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진짜 쉴 때는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완전 보들보들해지고 그랬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피부나 건강이 안 좋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뭐약 먹고 최대한 관리하고 하는 게 그래야겠지만 진짜 그냥 쉬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 못 쉬기 때문에 약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나온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진짜 쉬는 게 보약이다. 쉬는 게 산삼이고, 그냥 보약이고, 네. 타이 뺑놀이다. 아기 녀석은 뭐야? 아기 녀석. 재밌네. 너간의 미래보다 빛나. 아, 잠깐, 근데, 아, 뭐 말하려 했었는데. 아,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나 재민이 형인데 앙콘 언제 왔더라? 모르겠는걸? 진짜 재민이 형이었던 말투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 하트가 다섯 개는 들어가야 되고, 지똥아라고 부를 거예요. 100% 지성아가 아니야. 지똥아. 아직 연구를 덜 하셨네. 안녕하세요. 위로의 한마디를 해줄 수 있나요? 다 별거 아닙니다. 이옷 입으니까 엄청 넓어 보인다. 오. 오늘 이번 연도 목표는 운동 열심히 하고 핸드물도 배우고 안경 뺄까요? 안경 어울린다 하지만 뭔가 계속 나오는 게 아, 근데 자국 났을 것 같은데. 아이고, 자국 났다. 아이고야. 네, 못 보겠네요. 초속 5cm 재밌었어. 여러분. 신카이 감독님의 작품을 거의 다 봤는데,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이 초속 5cm가. 가족들도 다 진짜 딱그 엔딩 때, 아무 말도 없어가지고, 저 혼자 좀 반응을 봤는데, 계속 그냥 그 엔딩 스크롤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마지막에 조금 불안함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땠어? 딱 물어봤는데 와 감탄하면서 먹먹하다 진짜 먹먹해지네 하면서 재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하고 뭐 엄마 아빠 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기분도 좋았고 또 오랜만에 너무 좋은 작품 봐가지고 뭔가 저도 진짜 먹먹해지면서 네, 또 먹먹해지네. 잘 만들었다 진짜. 스즈메 문단속 꼭 봐. 3월달에 개봉. 대단하죠. 저는 이미 작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말이 좀 많나?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보이지? 오빠, How are you? I'm perfect. Perfect.
와딱움직이니까바로스테이뜨네오케이가만히있을게요지저생일날정월대보름이래오진짜로정월대보름정월대보름때경뭐였지뭘뭘했었견과류뭘뭘했었는데네그정월대보름도진짜오랜만에뜬다 Say hi from Indonesia 지성씨오지성은누구죠누구야오지성뭐야네손톱어제깎았죠근데이거를먼저말해도되는지는모르겠지만그어제영통팬사람에서어떤팬분께서블루체크그챌린지를부탁드렸더라고요그래서한번찾아봤는데되게안무도간단하면서되게깐진하는그런안무길래찬우형이랑같이그냥저희가내일출국해요말레이시아로그래서그때말레이시아에서하기로했습니다준영이랑같이하기로했어요막같이춤뭐라방을하기로했었는데뭔가 약간애매해서진짜애매해가지고그런거라도많이많이해서좀더보여드리려고요3월에뵙겠습니다3월에뵙시다3월에봅시다요파키스탄이제진짜정말바쁠거예요저희가저희 NCT 드림이이번2023년도상반기정말전세정말바쁠건데자국생김바쁠건데아니그어떤분이안경한번벗어주세요그래서여러분들뭐틈틈이저희끼리도막우리컨텐츠좀뭔가많이찍고뭐일라같은것도하고뭐그런거를많이하자왜냐면은너무심심하시니까올해다른날이없으면은그러니까다른나라가니까좀네말이잘안그걸하기로했습니다또재밌을것같아서좋을것같아요만약에인스타라이브를하면은조금시간대가안맞을수도있어요막새벽에하고그러니까그럴때는그냥주무시고체력중요하니까
거기 밤이야, 밤입니다. 아마 지금 8시인가 됐을 거예요. 밤새고 출근하면 돼. 아, 나... 안 돼요, 안 돼요. 밤새면 진짜 밤새면은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밤새면 진짜 안 되고. 아, 근데 그것만 물어보시네. 귓볼만 뚫을 거냐? 뭐 아니면 여기 막 피어싱 쑥쑥 할 거냐? 한번 가고 확인해 보고 하려고요. 어울리면 뭐 그냥 네. 바바바박 박아야죠. 보통 몇 시에 자? 원래 1시, 2시쯤 잤었는데 지금은 5시쯤 잡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좋은데 여기 뜨는 건 별로죠. 이거는 좀 나도 그렇고 여기 이런 뭐냐 눈썹이라던가 막 입술 막 이런 링으로 뚫고 하는 건 별로죠. 왜냐면 그러면은 막 체인을 막 연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절대 안 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확인. 네. 봤습니다. 네. 역시 안될것 같아. 약간 올라왔어요. 아주 어려워요. 사실 할말 정해도 봤는데 그걸 까먹어가지고. 나 내일 생일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뭐 당연히 갈 거죠. 네, 그거 네 갑니다. 곧 가요. 거기에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눈이 옵니다. 스노우. 네. 진짜 거의 많이 쌓였어요. 아침에 보니까 진짜 많이 쌓였더라고요. Saturday Drive. 근데 오늘 뭔가 나왜 이렇게 떨리는지 좀 차분한 상태로 진행하려 했었는데 그냥 바바바바 말하네요. 배고프다. 꼬르륵 소리 났어. 오늘 밖에서 문 들으면서 감성탄. 아. 문 좋죠. 아, 문 좋은데. 저랑 같이 시간 보내줘서 고맙고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뭐냐 이 인스타 라이브 해주세요 해줘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진짜 제가 시간을 좀 그냥 보내고 싶어가지고 놀려고 킨 건데 항상 저를 놀아주셔서 감사하고요. Can you say honey? 꿀 종이면 슬슬 갈각 잡지 마 갈각을 잡겠습니다. 코가 예술이다 오빠 감사합니다. 연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습니다. 무슨? 좋아. 나중에 뭐 야외 라이브 하면 재밌겠다. 아무튼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밥 드시고요. Bye. Bye bye, everyone. 갈게요. 오늘 뭔가 셀카 느낌 아니어가지고, 셀카는. 안녕. 지성 바이. 오! 응. 해줬구만.